여기는 봉천역에서 가까운 지상층 지금 천에 40이고요. 가격 대비해서 방이 굉장히 넓어서 일단은 방은 아주 좋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건물 연식이 오래돼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상가 건물이고 상가 건물에 한 20년 정도 돼서 이 정도 가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축급이었으면 뭐 택도 없겠지만 요 벽에서 이렇게 저기까지가 3m60이 나오고 3m60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여기 에어컨 달린 요 벽에서 이렇게가 3m50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원룸 건물에서는 이 정도면은 월세 한 50, 60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 연식도 좀 되기도 했고 상가 건물이기도 하고 해서 천에 40에 관리비는 8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개별 전기세만 따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깔끔한 것보다 대신에 여기서는 아주 가까워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깔끔한 건물을 찾으시는 부분보다는 좀 역에서 가깝고 넓이 두 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건물 연식은 아까 말했지만 조금 됐고 엘리베이터 없는 3층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자분들도 괜찮지만 남자분들이 더 선호할 만한 그런 남자분들은 대부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방 크기는 아주 넓고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신축급의 이 정도 크기를 이제 찾아달라고 하면은 제가 답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